어차피 들으실 분은 없지. 혼자 조금 조금. 오늘이 49제라 갔다가 술을 벌컥벌컥 한잔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붕어섬입니다. 화천의 붕어섬. 에이, 기찻길이 있는 것도 신기하죠? 날씨 너무 좋은데? 구름도 미쳤나봐. 예술이야, 예술. 그리고 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맙시다. 술 먹고 한번 얘기해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유튜브로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잔소리하지 마. 왜 안 오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지.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닐세? 풍경이 장난 아닐세? 원래 여기가 쪽배축제 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내가 여기서 리버마켓을 하고 싶었던 꼬민도 있었고, 소리 치긴 텐데. 화천이 여기 되게 좋아요. 거짓말 같은 하늘. 평상에서 앉아가지고 여기다 치킨에 맥주 한 잔. 옛날에 여기 장미여관 와가지고 공연, 비 오는 날 공연 여기서 했었어. 여기 붕어섬에서. 장미여가 뜨기 전에. 봉수가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아. 매미가 엄청으로 되는구나. 여기 하늘 가르기. 아, 이회 선생님 빨리 캐치하시길. 네, 인스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4분이네.
편집 없이 시정지만 누르고 왔다 갔다. 어? 벌써 한잔하시는구나. 보기 좋다. 산초 축제 하고, 여름에는 쪽배 축제 여기서 수상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또 하천 시내가 또 멋있긴 하죠. 구름이 열일하고 있어. 끝! 이게 하천 봉화산이었습니다. 여름이라